헤어지고 싶은 건데 갑자기 왜? 8개월 아니고 8년이라고. 8년이야 우리 만난 거. 딱 10년만 사귀고 결혼하자 우리. 미안해. 오늘 가볍게 맥주 한잔 어때? 그래! 은영씨 맥주 한잔해! 맥주 별로면 소주도 좋고? 아니요 맥주 너무 좋은데 은영씨 환영회도 못했으니까 환영회 겸하면 딱이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식이다? 예! 잘 안 돼요? 다음 주에 들어가는 전시 기획 때문에. 아, 다음 주 전시 왜 지금 준비해? 그냥 다음 주에 해. 안 돼요. 그럼 우리 셋이? 아! 은영씨도 안 돼요. 아 왜? 자료 줘서 도와주셔야죠. 오늘 야근이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인영씨? 아, 그래 너 진짜 일 잘하는 거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끼리 가자. 또요? 응. 아쉬워. 아, 저 큐레이터님 그 자료 조사 뻥이야. 근데? 오늘 인영씨 약속도 있고 내일 기말고사도 봐야 한다면서. 얼른 가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하철 탔어 안 탔어? 차인영! 어, 야 나 지금 고터야 고터. 구라치지 마라. 뭐라고? 야 안 들려. 지앤빵땅 전시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잔. 뭐야? 고소해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안 왔다고? 와 진짜 죽일까? 고소해한테 또 낚였냐? 내가 하루 이틀 당하냐. 아 예준 선배 진짜 멋있지 않냐? 그러게. 감사합니다.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살기로 다짐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내가 살다 비혼식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예진 존재다! 아이고 나보고 늦는다고 난리 쌩난리를 치더니 오다가 버스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버렸잖아.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스토리 혼남 좋다고. 아이씨 그 새끼 얘기도 꺼내지 마. 개빡치니까. 맥가했어? 아니 관심 있는 거 아니었으면 자리를 왜 맡아줘? 머리 묶는 것보다 푸는 게 더 예쁘다고 뽁꾸기는 왜 날렸냐고. 저 때문에 밀려나간 털이 얼만데. 웬 털? 김치국 마셔서 겨드랑이 털부터 밀었대. 에헤이 참 진짜. 의미 없이 다정하기만 한 새끼들은 다 빵에 넣고 무기징역 때려야 돼 진짜. 애 꽂은 사람들을 왜 빵에 넣냐? 난 진짜 진지했다. 결혼까지 생각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어? 왜?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야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구하고 언제 결혼하고 앉아있냐? 그냥 우리 다 결혼하지 말고 다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자니까. 야 차이냐 네가 그렇게 말해버린다고? 왜? 뭐가?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걔랑 결혼을 하네 어쩌네 했었잖아 너도. 아 그 8년 동안 맞나? 결혼할까 우리? 그래 내가 언제? 기억 안 나는데? 우와 모르는 척이 거의 국회의원급이네? 야야 8년이고 나발이고 짠해 짠. 괜찮은 거지?
앞으로 괜찮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어? 남사 한 명씩 해주고 물어봐. 알겠어? 아 괜찮아. 아, 진짜 너무 괜찮아서 탈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남사해줘. 됐어. 나 입만추 아니고 자만추라. 남사 안 받아. 야 언제 남사해달라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니. 자보고 만남 추구. 너무 피곤해. 앞에 봐봐. 내가 너를 좋아한 진 좀 됐어. 하루 종일 온통 네 얼굴이 고생했어. 떠나지 않아. 그래, 맛있는 거 먹을까? 오자는 날이 많아졌어. 이렇게 붙어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아 그러게. 내가 왜 그때 강원도로 지원을 했어.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뭘? 주말 부부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우린 우리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자. 그래 좋아. 자 일로와. 아, 따뜻하게 입고 왔어야지. 내일 아침은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진짜? 다 말해도 돼? 다 말해. 곱창전골. 곱창전골? 아, 말고 다른 거. 잔치국수? 그럼 못해 다른 거. 아 그럼 카레. 다른 거. 김밥. 못해. 야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며. 어 계란밥 해줄까? 계란밥 어때? 계란밥? 계란밥 별로? 아니 네가 해준 음식은 다 좋아. 나도 너가 좋으면 다 좋아. 결혼 좋아. 결혼 좋아 나도. 좋아. 아 좋긴 뭐가 좋아. 아 결혼하면 쓸데없이 돈 들어, 노력 들어, 정성 들어. 그냥 자만추로 연애만 하고 즐기다 죽어야지. 그럼 나도 이참에 자만추나 한번. 엄마랑 아빠 말 안 듣기로 작정한 거야? 늦게까지 술 먹고 싶고 그럼 나가 살라고 했지? 왜? 뭔데? 이번 생은 글렀어 난. 통금 11시가 자만추는 무슨. 이럴 땐 차인 형이 제일 부럽다니까. 인정. 아 자취 진짜 개부럽다. 에휴, 뭐가 부러워. 이번에 또 보증금 올려달래서 쫓겨나다시 비사했다니까. 고개 겨운 소리 듣기 싫어서 난 간다. 안녕. 제가 더 있을 거지?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와인 더 시켜놔. 쟤 걔 아니야? 맞아 쟤 이번 학기에 뻔뻔하게 다 착장이던데. 아 웃음이 나올까? 진짜 낯짝도 두껍다 쟤. 쟤가 왜? 아 있잖아 그 작년에 그 깜짝이야. 오랜만이네 인형이. 또 남 얘기하고 계세요? 남 얘기라니. 야 우리가 언제 또 남 얘기했다고 그러냐? 선배 혹시 여기 앉아있던 종원이 못 보셨어요? 종원이? 아까 19학번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가던데? 아, 진짜 새끼. 나중에 봬요. 아 맞다 인형아 여기 앉아봐 얼른. 왜요? 아, 앉아봐 얼른. 네 남친분 있잖아. 제 남친분이요? 아, 너 왜 엄청 오래 사귀? 그 결혼 생각 있다 했던 아, 그분 유학 갔다 이번에 들어오셨다며. 유학 갔다 이번에 들어오셨대요? 몰라요 저도. 이제 그분 제 남친 아니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그랬던가? 미안 기억이 안 났다. 근데 그분 선배 저 종원이 좀 찾으러 갈게요. 어? 인형아 괜찮지? 너 미안해. 아 개새끼. 개새끼 제발 고통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저기요. 아 왜? 왜요? 가방을 벗겼어요. 아 미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지? 괜찮지? 아 괜찮다니까 진짜로. 아니 제가 괜찮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셔서. 아. 웃음이 나올까? 진짜 낯짝도 두껍다지. 아, 저기 설마 아까 거기 가는 거야? 네. 가지 마. 네? 아, 거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아, 이금방에 내가 아는 진짜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같이 안 갈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누가 그랬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와, 진짜 쟤도 멘탈 쩐다. 그러게, 나 생각해 못 다녀. 아, 내 말이. 맛있는 거 뭔데요? 이게 그 맛있는 거? 응, 이게 그 맛있는 거. 짠! 짠! 일사지? 일삼이요. 어디서 봤는데? 아, 맞네! 가을에 학교 축제에서. 축제 안 갔는데? 아, 저번 학기에 같은 수업 들었죠. 저번 학기 휴학했었는데. 그럼 이번 학기? 아니면 저저번 학기? 뭐지 그럼?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지나가다가 복도에서나 한번 봤겠죠. 취한 거 아니죠? 야경 좋고 날씨 좋고 오늘 진짜 딱 좋네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딱 좋은 거 맞아요? 처음이었다. 동정이 아닌 공감은. 괜찮은 척 하는 거네. 그래, 멀쩡히 8년 만나던 남친한테 갑자기 차였다 그러면 불쌍하다 생각하고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언젠가. 야, 유찬이. 야. 올까요? 갑자기 왜? 왜 헤어지고 싶은 건데? 갑자기 왜? 8개월 아니고 8년이라고. 8년이야 우리 만난 거. 미안해. 진심으로 바랄게. 지금은 너와 그가 행복하기를 내가 바랐고. 절대 안 되니까. 널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너의 옆에 있. 사람들 남 얘기 쉽게 하는데 난 하나도 안 쉽거든. 취해서 말해주는 거야. 나도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내 이름 뭔지 알아요? 도연수. 살아날 수 없는 걸 널 사랑하는 건. 우린 많이 취했고 그냥 계속 키스를 했고. 그리고 눈 떠보니 난 결혼하는 중이다.
여기 이 남자와 다 썼어? 언제 이걸 다 읽지? 그러게, 그래도 수행평가는 어쩔 수 없지. 갈까? 뭐야? 아이슬란드 가려고? 언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결혼도 하려고? 당연히 해야지, 결혼. 누구랑 가려고? 당연히 너랑. 사귀자. 딱 10년만 사귀고 결혼하자, 우리. 도윤수? 어디 가요? 아, 미쳤어. 자만추는 무슨 자만추. 시험지 내세요. 너 또 내 수업 들었니? 아직도 졸업 안 했어? 곧 하겠죠. 취업은 했고? 이번 달부터 인턴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요. 아, 네. 오늘까지 그 나머지 잔금 처리해 주신다고. 아,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럼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해? 아, 이 냄새였구나. 아니, 복도 끝에서부터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꽉 그냥 죽고 싶다, 친구야. 시험도 끝나고 종강도 했는데 왜 죽고 싶냐? 아, 숙취 때문에? 아니. 그럼 회사 가기 싫어서? 아니. 그럼 뭐 때문인데? 잤다고? 도윤수랑? 데시벨 좀 낮춰줄래? 미쳤다, 미쳤어. 아니 근데 왜 죽고 싶냐? 어제까진 뭐 자보고 만남 추구네 어쩌네 하더니 현타 와서. 아니 그러니까 현타가 왜 왔냐고. 아니 정종원이 하도 괜찮냐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한 거긴 한데, 아 막상 이렇게 되니까 술김에 그런 것도 그렇고 과업이랑 그런 것도 그렇고 중간에 필름 끊겨서 기억 안 나는 것도 그렇고. 아 현타 화났네. 그 설마 기억 안 나는 게 그건 아니지? 야, 그게 엑기스인데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냐? 아 몰라. 난 자만추 체질 아닌가 봐. 차인형 완전 아가리 섹서네. 아가리 섹서야. 근데 뭐 유찬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뭐 아니지, 그치? 근데 너 어떻게 알아, 도윤수? 걔 누가 몰라. 완전 유명하잖아. 왜 유명해? 왜겠냐? 잘생겨서지. 아... 잘생겨서? 그리고 작년에 걔 때문에 우리 단과대 난리 났었잖아. 잘생겨서? 아니 부모 백으로 국비 유학 붙었다고. 소문 짱 나는데 몰랐어? 쟤 걔 아니야? 이번 학기에 뻔뻔하게 다 작동했던데. 아, 진짜 낯짝도 두껍다 쟤. 그래서 어제 선배들이. 아, 너 그때 정신 없었지? 근데 그거 진짜야? 나도 몰라, 진짠지는. 그럼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는데 걔가 바로 휴학하는 바람에 기정사실 돼버렸지 뭐. 이번 학기에도 자퇴 안 하고 바로 복학해서 또 말 많았잖아. 그래도 유기모 봉사도 다니는 것 같고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던데.
야, 도현수. 도현수, 도현수. 야, 빨리 가자, 빨리. 왜?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아, 그냥 이거 우리 옆 테이블에서 보냈다고 하고 단무지라도 보낼까? 단무지 맞아 볼래? 빨리 가. 언니들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 다섯 박스만 사다 놨어. 언니들 또 다이어트 하실래? 몰라. 저번에 덴마크 다이어트님 먼저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6칼로리. 맛있게 먹어도 6칼로리라 앞으로 이것만 먹는데? 왜 웃어? 방금 뭔가 굉장히 광... 아니야.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아 맞다. 나 너한테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을 뻔. 뭐? 나 관심 있는 사람 생겼다? 어제 말했... 아니 그 사람 말고 오늘 아침에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진짜 새벽에 깨우지 말라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교독문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같이 불러요. 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사탄 아니고? 아이씨 이번엔 진짜 사랑이라니까? 트룰러 이번에도 겨드랑이 털부터 밀게 아니 이번엔 레이저 받으려고 방금 헤어지지 않았냐? 짐 정리 언제 끝나? 이제 시작이라 잘 모르겠네 빨리 끝내고 술 먹자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빠르면 10시쯤? 아이씨 진짜? 그때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왜? 나 내일 새벽 기도라서 빨리 자야 되거든 야 술이나 좀 끊고 기도를 나가라 평생 사랑해 뭔데 이게? 100일 축하해 인형아 야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는 왜? 아 태워서 없애버리게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유찬이가 나한테 써준 100일 편지 야 라이터로 죽였어? 내가 토치 라이터 가져갈까? 총 3권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예술경영 도윤수님 반납되셨어요 진짜 이렇게 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왜 포기해요? 다들 말이 많잖아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부모백을 써서 합격을 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모도 없는데 제가 무슨 부모백을 쓴다고 윤수야 사실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야 너 나한테 와서 따져봤자야 그 소문 만든 놈, 어?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본 그 놈을 찾아가야지. 그, 에휴, 왜 그래?
하겠니? 네. 아 참. 걔 돌아왔다더라. 너 대신 가네. 저기요. 아, 다음에 내가 좀 멀쩡할 때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안녕. 영 아니에요. 바보고 만남 죽으라면서요. 아, 그건 또 언제 들었... 아, 그런 거 아니야. 좋았어. 아니 좋았다는 게 그 좋았다가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피해요 사람을? 너 같으면 이 꼬라지로 사람 만나고 싶겠냐? 아, 왜? 내 인생 왜? 아, 이제 하다하다 방음까지 쳐야겠네. 여자 살기, 여자 살기 딱 좋은 집인 거예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집 사는 사람인데요? 어휴, 미안합니다. 이 집이 아닌가벼? 네. 내 집인데? 유찬이! 아, 정신이 있어 없어. 팔에 다치면 어떡해. 웃음이 나와 지금? 얼마나 다친 건데? 살짝, 아주 살짝 금강거래. 한 2주 동안만. 팔 다치기 전에 이거 써서 다행이다. 뭔데 이게? 야, 다행 뭐가 다행이야. 너 진짜 100일 축하해, 인영아.
사장님 주변에 부동산 전세 사기 당한 사람 있어요? 있겠어요. 요즘 누가 그런 사기를 당해. 5,500 맞으시죠? 네. 잡을 수 있겠죠? 네? 저 진짜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꼭 좀 잡아주세요. 형사님 제발요. 아 근데 그 전세금 사기친 애들이 워낙에 고단수라. 아휴 그 악질들. 아 물론 저희도 최선은 다해볼 텐데 이렇게 잡아도 돈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많이 먹고 또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근데 이영아, 너 그 사기당한 돈은 언제쯤이나 찾을 수 있대? 적어도 몇 달은 걸리나 봐요. 아예 못 찾을 수도 있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니. 그냥 나쁜 놈들 그냥. 너 그 돈 다 찾기 전에는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 응?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며칠 쉬다 가렴. 편히.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네. 미안. 3분 끝. 예나. 이게 네 거냐? 뭐 네? 언니! 언니! 어, 미쳤냐? 언제 비킬 거야? 내일. 야, 니 또 내 화장품에 손댔지? 아니야, 나 손 안 댔어. 좋은 말로 할 때 손대지 마라. 손모가지 날아간다. 잡을 수 있겠죠? 네? 저 진짜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미안. 응? 뭐가? 아니, 너 지금 되게 힘들 텐데 우리 집 하나도 안 편하잖아. 아니야, 괜히 내가 민폐지 뭐. 어쩐 일로 욕을 안 한대, 차인형이? 욕할 힘도 없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형 씨. 네? 다음 주 작가님 미팅 전까지 대행사 리스트업 준비해줘요. 아, 네. 저 먼저 사무실 들어가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여기 자주 오는데. 전시 보러. 여기서 일해요? 어. 그럼 전시 잘 보고 잘 가. 후회해요? 아니야, 후회 안 해. 사실 조금. 혹시 내 소문 때문에 그러는? 소문? 무슨 소문? 아, 그...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요즘 내가 구질구질한 사연이 좀 많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계속 오늘 같은 사이 해야겠네. 오늘 같은 사이?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고 피하고 숨고 하는 그런 사이. 아... 그럼 이임씨, 박 크리에이터가 대행사 리스트업 말했지. 그거 그냥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까? 에이 아니다, 너무 이른가? 인용씨, 너무 이르냐니까? 아니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치, 기획안 가는 이번 주 내고? 네. 그나저나 인용씨, 진짜 좋겠네? 네? 뭐가 좋아요? 아, 로즈 작가, 인용씨가 엄청 좋아했잖아. 같이 프로젝트 하니까 좋을 거 아니야, 기분. 아, 네, 좋아요.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 큐레이터님, 박 큐레이터랑은 잘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럭저럭. 아쉬워요,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아, 혹시 큐레이터님 주변에 부동산 전세 사기 당한 사람 있어요? 있겠어요, 요즘 누가 그런 사기를 당해. 당했구나. 네. 얼마나? 5,500이요. 5,500? 아니, 언제요? 저번 주에요. 그러면 그 사기꾼 새끼 잡을 수 있대요? 잡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잡아도 돈을 다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대요. 어떡해. 아니,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아니야, 지금은 친구 집에 신세 지고 있어요. 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순 없어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청년 전세 대출이랑 중소기업 전세 대출 다 자격 조건이 안 된대요. 인영 씨,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만난 사람 왜요?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서. 어, 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아, 전 평생 못 받겠네요. 이번 생엔 결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힘내요, 인영 씨. 아. 야, 차인여! 야, 고소해! 할 말 있어! 내가 먼저 말할게.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할래. 아, 내가 먼저 한다니까. 나 진짜 짧아. 아, 알겠어. 뭔데? 사귄대, 전도사님이랑. 누가? 세기남. 그래서 포기했어. 아, 진짜? 아, 뭐야, 그게 다야? 나 이제 말해도 되지? 그래, 해라 해. 뭔데? 찾았어, 직구할 방법. 아, 진짜? 뭔데? 대출. 뭐야, 청년 대출이면 몸에 안 된다고 은행욕, 정부욕, 나라욕까지 하더니 뭔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혼자서도 결혼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이라도 생겼대? 아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누가? 내가. 누구랑? 그건 이제 찾아봐야지.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계약 결혼을 하겠다고.
우와, 미쳤어? 결혼은 원래 미친 짓이잖아. 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이구나. 아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계약 결혼이야? 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집 없어서 계약 결혼한 사람 꽤 있더라고. 진짜 오늘만 살려고? 에휴, 오늘이라도 제대로 살려고. 전 재산 다 날렸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래,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 부럽다. 나도 너처럼 인생 단순하게 살고 싶다. 너 이미 단순하게 살고 있는데? 아 맞다, 그걸 얘기 안 했네 내가. 뭐? 나 그냥 요 앞에 편의점 거기 점장님이랑 잘해보려고. 점장? 야 니가 더 또라이. 아닌데. 니가 더 또라이인데. 인영아 결혼하자 우리. 결혼할까 우리? 자 인영 결혼하자.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사원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요. 홍보 마케팅 팀 차인영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성함으로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일찍 오셨네요? 인형씨! 여기 로제 작가님! 언젠가 너의 옆에 설 내 차례가 올까요?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너희 옆에 있을게. 오늘 왜 학원 안 왔어?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엄청 걱정했잖아. 인영아, 차인영. 나 오늘 진짜 진짜 좋은 일 있어서 못 갔어 학원. 좋은 일? 엄마 만났거든. 진짜 오랜만에. 잘 만났어? 응, 엄마가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가지라면서 5천만 원도 주더라고. 나 이제 완전 부자야. 잘했네. 가자, 데려다 줄게. 늦었어. 평생 아는 척하지 말고 살지. 5천만 원 줬으니까 그걸로 혼자 잘 살아보래. 자긴 재혼한다고. 어떻게 그래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작가님! 일찍 오셨네요? 인형씨! 여기 로제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여기는 이번에 홍보 마케팅 담당해줄 전시팀 인턴 차이. 하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딱딱하고 무거운 전시보다 트렌디하고 자유로운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마케팅도 인영 씨. 네. 아, 네. 마케팅도 기존 전시에 적용됐던 버스 정류장 배너 광고 같은 것보다는 요즘 10대와 20대의 감성에 맞춰서 SNS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좋은데요? 전반적인 공간 컨셉은 다음 주쯤 나오니까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네. 앞으로 인터뷰 스케줄링이나 관련 사항은 다 여기 계신 인영 씨가 담당해줄 거예요. 인영 씨? 네. 명함. 아, 명함. 번호 그대로네. 번호 그대로네? 웃어? 웃음이 나와?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박효. 네? 미팅 잘했어? 다른 작가님들보다 훨씬 유하고 성격도 좋으셔서 앞으로 같이 일할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성격도 성격인데 실력도 좋고 거기다 훈남해? 가, 성격이 대박. 좋다고? 훈남? 멋있게 뭐가 멋있어? 아, 근데 로제 작가님 여자분 아니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작품 보고 당연히 여자분이실 줄 알았는데. 아, 관장님이랑 나도 처음 미팅 때 놀라긴 했어. 자, 일합시다, 일. 아, 네. 오늘 너한테 할 얘기 개 많거든? 집에서 딱 기다려. 오늘 점장님 안 나오셨어요? 점장님이요? 안주도 있어야죠. 야, 너 여기서 뭐해? 뭐 하다가 이제 와? 아, 그게. 야, 너 왜 그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했잖아. 나 어떡해. 어떡해. 옆에 딱 붙어서 두 달이나 같이 일해야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눈 마주칠 때마다 실실 쪼개질 않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새끼 칭찬이질 않나. 하, 진짜 못해먹겠다니까. 나 그냥 관둘까? 아, 관두냐고 마냐고. 객관적인 대답이 듣고 싶은 거야? 아님 위로가 듣고 싶은 거야? 객관적인 대답.
관두지 마. 아니 어떻게 합격한 인턴인데 이 기회 포기하냐? 절대 관두지 마. 그냥 위로 들을래. 위로? 관두지 마. 뭐야, 그게 위로야? 아니 죄 지었어? 왜 맨날 너만 아프고 너만 개피하고 너만 숨어 살아야 돼? 아, 나가려면 보고 나가라고 해. 하고 있어. 야, 너 X한테 내 친구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전해. 알겠지? 너무 힘들면 관둬. 뭐 널린 게 회사인데 취업이야 다시 하면 되지 뭐. 물론 난 못하고 있지만. 아니야, 몇 달만 참아보지 뭐. 죽게 하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너 계약 결혼인지 뭔지 하려면 직업도 있어야 된다며. 맞다. 아씨야, 누구랑 하냐 결혼? 종원이한테 연락해본다며.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어서 이혼 경력 있으면 안 된다고. 혹시 몰라서 그딴 거 안 한대. 언젠 결혼 안 한다더니. 석규는? 박석규도 그렇고 박태원도 그렇고 다 싫대.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공개 구혼을 해. 공개 구혼? 아니 뭐 학교 같은데 포스터라도 붙여보던지. 포스터. 야 장난이야 장난. 아 그나저나 나 내일 너네 미술관 카페 알바 면접 보러. 야 포스터 좋다. 진짜 붙일 건 아니지? 짠. 하우스메이트를 찾습니다. 주의, 이혼 경력이 생길 수도 있음. 비혼주의자인데 결혼 가능한 사람 환영. 감사합니다 팀장님. 내일 점심은 푸팟 펑커리 어때? 좋습니다. 푸팟 펑커리. 이용 씨, 밥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아, 뭐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오늘 작가 미팅은 박 크리에이터랑 인용 씨가 진행해. 네? 아, 저기 팀장님. 응? 오늘 미팅 있잖아요. 그거 꼭 제가 들어가... 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인용 씨. 응?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지어진 별관이에요. 작가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작품 이쪽 섹션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쪽이라 이쪽 섹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시 주제나 전시되는 작품 목록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공간 자체는 밝은 분위기로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 줄게. 헤어져 줄 건데 이유는 좀 알고 헤어지자. 8년이야 우리 만난 거. 아니 8년 아니고 8개월이라 해도 너 이러면 안 돼.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유학 가. 뭐? 가기로 결정했어. 전시장 코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시기로 했던 미공개 작품 분위기에 맞춰서 정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 작품이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요. 그러죠. 그럼 미공개 작품 공유해 주시면 그 후에 세팅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인영씨. 네? 나 지금 팀장님이 찾으셔서 인영씨가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작가님, 제가 지금 급한 회의가 잡혀서 나머진 인영씨가 안내해 드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이따 뵐게요. 그럼 이따 봐요, 인영씨. 네. 처음이에요. 네? 별관이요. 아, 신의 기획전 전용으로 이번에 새로 지어졌어요. 이번 전시가 진짜 좋은 기회네요. 나 진짜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돼. 남들은 쉽게 가는 유학인데 난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유학이랑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알잖아, 나 한 번에 여러 개 못하는 거.
알지? 너 한 번에 여러 개 못하는 거 너무 잘 알지? 근데 가서 10년, 20년 동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난 도저히 이해가... 다들 나보고 욕심이 너무 많대. 진짜 미친 듯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이번엔 진짜 미친 듯이 해보려고. 남들처럼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잖아 나. 그냥 내가 싫어진 거 아니야? 나한테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중요해졌어 인형아. 그럼 여길 메인 플레이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길 메인 플레이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아, 네. 그럼 갈까요? 다 둘러보셨나요? 그럼 가시죠. 잘 지냈어? 언젠가 너의 옆에 설 내 차례가 올까요? 지금 이 순간을 그것만 알아도 지난 1년 동안 수백 번은 상상하고 연습했었다. 너 없이도 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난 너처럼 쿨하지 못해서 그냥 네가 아팠으면 좋겠거든. 정말 많이 아팠으면 좋겠거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안부라도 물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거짓말이라도 하려 했는데 왜 난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걸까? 널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뭐야 이거? 가자. 하우스메이트 계약 결혼? 이거 뭐냐? 이거 아까 차현이 형이 붙이고 다니던데? 고맙긴. 누나도 다음에 나 비혼식 하면 와야 된다. 그래. 조만간 보자. 걔 노답이다. 얘도 결혼하긴 글렀네. 그러게. 이거 완전 동거잖아, 동거. 야, 근데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괜찮던데. 내가 한번 하자고 해볼까? 뭐, 결혼해? 야, 내가 하자고 하면 바로 할걸. 예. 자고로 여자들은 백대 같은 스타일 딱 질색일걸. 자고로 여자들은 남 얘기 좀 안 하고 살 수 없나? 정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든가. 진심 걱정돼서. 진심 걱정? 야, 미쳤냐? 그러게. 미쳤어? 뭐하라 일단 찐따 새끼들 걱정까지 해줘. 감정 아깝게. 내가 또 남 눈치는 엄청 보는 스타일이라 원래 같았으면 완전 상처받고 얼른 포스터부터 다 뗐을 텐데 요즘은 진짜 내 인생이 개막장 드라마 저리가라여서 눈에 뵈는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 얘들아. 남이사 계약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사람 앵간히 열받게 하고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저기요.
나랑 할래요? 나랑 해요, 그 결혼. 앉아, 앉아. 응. 이제 곧 카운트다운 할 텐데 TV 틀까? 말고 영화 볼까? 그래, 그러자.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생각해보니까 이제 19도 끝이네. 아쉽다, 그치? 아직 안 끝났는데. 나랑 할래요? 나랑 해요, 그 결혼.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데? 나도 장난치는 거 아닌데. 결혼이라고, 계약결혼. 그러니까, 나랑 하자고, 계약결혼. 원나잇이랑 연애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겠지, 차원이.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혼적 남은 채로 평생 살 수도 있어. 그래도 진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진짜지? 진짜?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 너. 근데 왜? 그럼 그쪽은 왜? 죽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한다며. 결혼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나도인데? 나도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이 결혼이. 기념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네, 찍어주세요. 꼭 찍어야 돼요? 몰라, 나도 결혼 처음이라. 자, 그럼 찍을게요. 결혼사진도 아니고 혼인신고 사진은 무슨. 아, 결혼사진 안 찍으니까 혼인신고 사진이라도. 남편분, 살짝만 옆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굳이? 살짝. 그래, 굳이. 누가 보면 계약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계약 결혼하는 사이에? 야, 너 진짜 정 없다. 하나, 둘, 셋. 도윤수야,
쉐어하우스야 뭐야. 방도 참 너 같다 진짜. 무슨 뜻이에요? 정 없다고. 터지더라 이건. 계약서 쓰죠. 계약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너무 안 맞아서 우리. 그래 뭐 그럼 내가 먼저 쓴다. 그래요. 1.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응? 나죠? 2. 이 공용 공간에 개인 짐을 놓지 않는다?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샴푸컵 이런 거 다 방에다 두냐? 그럼 최대 5개? 10개. 6개. 아, 7개. 그건 진짜 안 돼. 6... 그래, 7개 해. 3.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같이 야식을 먹는다. 야식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진심. 난 안 먹는데. 사람이 어떻게 야식을 안 먹어? 야, 사람 맞아? 응? 사람 맞냐니까? 4. 겨울엔 20도, 여름엔 18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야 미쳤어? 추워 죽으라고? 추우면 옷 입으면 되잖아요. 아 싫어 안돼. 겨울엔 26도, 여름엔 13도. 더워 죽으라고? 아 죽기 싫으면 네가 옷을 벗던지. 왜 사람 옷을 벗겨? 아 누가 옷을 벗겨? 지금 벗기려고 했잖아요. 아 됐어 됐어 그거 빼 그냥. 4. 집에 손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일체 들이지 않는다. 오케이. 오,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 아니, 드라마 같은 데서 계약 결혼하면 많이들 쓰길래. 6. 둘 중 하나라도 이혼을 원하면 이혼한다. 좋아. 사인할까? 응? 꼭 지켜요. 당연하지. 어디 가? 자르고요. 야 도현수, 근데 넌 진짜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거야 결혼이? 잘 자요. 아니? 뭐해? 이산 잘했고? 아 톡으로 하지 뭔 전화까지 해. 솔직히 말해 너 나 보고 싶었지? 내가 너를? 그럴 리가. 야 그나저나 도윤수랑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더럽게 안 맞지 뭐. 아니 현타가 언니 어쩌니 하면서 피해 다녔잖아 너. 야 계약 결혼이니까 망정이지. 진짜 결혼이었으면 같이 못 살아. 근데 너네 서로 뭐라고 부르냐? 난 도윤수.
쟤는 저기 아님 그쪽? 저기? 그쪽? 왜 웃냐? 아니 저기가 곧 자기가 되고 그쪽이 곧 뽀뽀 쩍 되고 그러겠네? 야 쟤랑 미쳤냐? 유천이 그 새끼. 그 새끼는 여전히 개새끼지. 왜? 또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절대 싫은 척하면 안 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프로페셔널하게 알겠지? 언젠 네 친구 한 번만 더 올리면 가만 안 둔다고 전화라며. 아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걔한테 말리면 너만 피곤해지겠어. 그냥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싹 다 무시해. 알겠지? 그게 쉽냐? 나 이제 자야겠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출근? 내일 봐. 내일 봐 우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인수인계를. 자, 일단 티 종류는 이쪽에 있고요. 아, 그리고 스콘이나 쿠키는 저쪽에 있어요. 아. 그리고 소연님? 네, 아, 네. 경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얼음컵에 준비해서 나가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주문할게요. 네. 아, 저기 제가 주문 받을게요. 배운대로.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스. 아이스. 야 고민채, 너 이런 거 부탁할 거면 미리미리 나와 있어야지.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 아 나 진짜.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바닐라라떼? 너 5분 내로 내려와. 아니면 나 그냥 간다. 죄송해요 진짜. 제가 화난 연기를 좀 했어야 돼서. 아 괜찮아요. 근데 아이스. 아 아이스 티요. 이름 안 물어봐요? 여기 이름으로 불러주던데? 아, 그 성함이... 고민창이요. 작가님, 어젯밤에 실검 오르셨던데요? 벌써부터 SNS며 언론이며 난리더라고요. 기획전이긴 해도 첫 개인전이라고 따로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라니까요. 아, 네. 그럼 그때 얘기 나눴던 스크린 설치 작품, 그거 이야기부터 할까요? 인물이 움직이는 걸 모션으로 포인트를 주는 건 어떨까요?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을 활용하기보다는 빛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빛이요? 작품 자체의 인물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네? 아, 아 좋네요. 큐레이터님, 저 팀장님이 부르셔서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빛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저 빛. 도윤수! 어, 왔어? 많이 기다렸지? 아니. 뭐야, 뭔데? 먼저 연락한 거 처음이잖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인형아. 야, 차인형. 언제까지 없는 사람 취급할 건데? 뭐 하자는 건데? 아니, 좋든 싫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일? 일?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일 얘기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니다. 일 얘기도 되도록이면 나한테 하지 마 그냥. 작가 돼서 나타나면 와 넌 멋있다면서 환영이라도 해줄 줄 알았냐?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왜?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넌 쉽겠지, 나한테 말 거는 거. 네가 찼으니까. 근데 난 너한테 일방적으로 차인 난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안 쉬워. 나한텐 그것도 안 쉽다고. 그러니까 제발 말 걸지 마, 제발. 알겠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미안해, 인형아.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봐. 진짜 죽여버린다. 지금은 너와 그가 행복하기를. 결혼? 뭐야 갑자기? 그렇게 됐어, 갑자기. 근데 누구랑? 누나도 아는 사람이야. 차인영이라고. 우리과 인영이? 어. 뭐야, 두 사람 사귀었었어? 그렇게 됐어, 이것도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것도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혼이었던 내가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했다. 뭐야, 결혼 생각 전혀 없다더니. 아니, 그게 전 여친이더라고, 유찬이. 한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길을 물으면 어떡해. 아, 나 유명한 길치잖아. 자랑이다. 나 너 보인다? 아, 진짜? 얼른 와. 싫어. 아, 장난치지 말고. 와주세요, 에바. 와주세요. 아, 약한데. 안 간다. 아, 인형아, 와주세요. 보고 싶어. 웬 닭발? 술 마실래? 아니요, 전 물.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콩나물국 좀 넣어주세요. 야, 이거 먹고 2차로 껍데기 먹으러 갈래? 나 껍데기 안 좋아한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말만 해, 누나가 다 사줄게. 뭐야,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기분 좋은 일 있지. 뭔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냐고. 내가 한 방 먹였거든. 누구랑 한 방 먹여? 예전에 만났던 애. 예전에 만났던 애? 아, 진짜? 어떻게? 그냥 뭐 한 번만 더 말 걸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먹어? 닭발도 싫어해? 너 완전 애기 입맛이구나. 아, 누구 보고 얘기를 해. 아니, 술도 안 마셔, 닭발도 싫어해, 껍데기도 싫어해. 애기 재기. 아, 애기 아니라고. 나 먹을 수 있어. 먹어봐, 먹을 먹어봐. 수 있어. 아이고. 어, 야, 이거 발톱이 있어. 야, 이거 맛있어. 준비 진짜 빨리 했네요. 늦어서 앞머리만 감았거든. 아, 앞머리만 감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있어 그런 게. 늦었다고 안 했어요? 괜찮아, 앞머리만 감아서 시간 좀 세이브 했거든.
사람한테. 그 사람? 전 남친. 나 그 새끼? 그 새끼한테 뭐? 결혼했다고도 했어요? 결혼했다고? 안 했는데. 먹을래? 괜찮아요. 싫음 말고. 아, 야 늦었어 늦었어. 야 나 설거지 갔다 와서. 또? 아, 갈게. 아 저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안 해서 내가 했잖아. 자 선물. 뽀뽀 뭐 이런 건 안 된다. 아니 뭐 잘못 먹어. 아니 고기가 상했나? 인영 씨 뭐예요? 네. 아 팀장님이 부탁하신 자료 정리 중이에요. 언제 끝나요? 금방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같이 외근 나가자고 하랬는데 안 되겠네. 외근이요? 진짜 열심히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아 완전 괜찮아요. 얼른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그럼 30분 후에 출발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신나? 아 저 외근 처음 나가보거든요. 아 근데 우리 어디로 가요? 아 여기 작가님 작업실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잘 마시겠습니다. 인터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언론사 인터뷰는 기자님들이 직접 오실 예정이고 오늘은 저희가 배포할 보도자료 때문에 왔어요. 아 간단한 질문 몇 개랑 작업실 사진 몇 장 찍어가려고요. 네. 인영 씨? 네. 아 녹음기 좀 켤게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보통 첫 개인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소장하신 거의 모든 작품을 전시하시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미공개 작품 한 점을 포함한 총 10점의 작품만 전시하시기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개인전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작업된 작품만을 전시하고 싶었어요. 지난 1년 큰 의미가 있으셨나 봐요. 제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제 인생의 전환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뭐 그랬죠. 파리에 계셨었죠? 네. 되게 잘 지내셨나 봐요. 좋으셨나 보다. 네, 좋았죠 당연히. 그럼 이번 전시 끝나고 바로 또 돌아가시겠네요? 좋았으니까 다시 가셔야죠. 전시 주제가 연인 인연이라고. 아니요. 안 가요. 이제 계속 여기 있으려고요. 다시 안 간대, 파리. 지랄. 빨리 꺼지라고 해, 제발. 그래도 이제 너한테 말 걸고 웃고 그러진 않나 보네? 다행이다. 봐봐, 내 말 듣고 무시하니까 딱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뭔데? 아, 뭐냐고? 아니, 사실 한마디 했어. 야, 너 걔한테 말리면 답 없다니까? 야, 괜찮아, 어? 내가 한마디 하니까 기가 팍 죽어서 어디 아픈 사람 마냐? 진짜 어디 아픈가? 이래서... 이래서 내가 이래서 너 그러지 마. 야 장난이야 장난. 근데 너 요즘 그 편의점 점장 얘기 안 한다? 언제적 편의점 점장이냐? 진짜 끝났는데? 뭐야 그 사람은 또 언제 끝난 건데? 늘 그랬듯이 나 혼자 시작하고 늘 그랬듯이 나 혼자 끝냈지 뭐. 아 야 그런 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소개팅 해줄까? 우리 팀 큐레이터님들 중에. 괜찮아.
사실 다른 남자 생겼어. 네? 아니 저번에 우리 카페 온 손님인데 안 물어봤는데 엄청 엄청 귀엽고 맛있고 혼자 좋은 거 다 하더라고. 우리 미술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있던데? 그래서 이번엔 또 심쿵한 포인트가 뭔데? 아 이번엔 그 남자가 글쎄 아이스티를 시켰어. 귀엽잖아 아이스티.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우리 이거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갈까? 안 돼. 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쏠게. 진짜 안 돼. 내일 출근이라. 아 깜짝이야. 뭐야. 언제 들어왔어요? 마셔. 아이스티. 갑자기 웬 아이스티? 귀여워져야 하니까 너도. 아 들어가서 자요. 맞다 설거지. 그냥 내일 하지. 안 돼. 도윤수한테 혼나. 누구랑 마셨길래 이렇게 취해가지고. 고소해라. 대체 얼마나 마셨는데? 네 병. 둘이서 네 병? 각자 네 병. 어제 하다만 설거지 오늘 해요 진짜. 자 회의 갑시다. 네? 아, 크리에이터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네? 저 술 안 마셨는데요? 아까부터 나는 이 술 냄새는 뭐야? 아 그리고 이 작가 작업실 사진은 왜 첨부했어? 작업실 사진이요? 응. 회의 들어오기 전에 메일로 보내놓고 들어와. 알겠지? 네! 바로 보내놓겠습니다. 아... 맞다 사진. 민영씨. 네? 지금 작가님 사무실 가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요. 아, 얼른 얼른! 아, 지금요? 아... 저 회의는... 몸 안 좋아서 병원 갔다고 할게요. 아 진짜 가요? 제가 작가님한테 사진 찍어서... 자꾸 그럼 민영씨 숙취 때문에 토하러 갔다고 한다. 아, 제가 안 가봤네요? 아, 제발 한 번 더 보고 와. 아, 제발 제발. 로제잖아. 나 좀 살려줘. 빨리 빨리.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얼른 찍고 갈게요. 이 작품들은 아직 완성 안 된 거죠? 사진 찍으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작품들. 아, 네. 어디 아프세요? 너 어디 아파? 땀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좋았어. 어? 잘 못 지났다구나. 지난 1년 동안.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나 진짜 그럼 안 됐어 너한테. 다른 욕심 다 버려도 너만큼은 끝까지 계속 욕심냈어야 했어. 쉽게 용서해달라고 안 해. 아니 못해. 근데 인형아 나 많이 미워해도 되는데 싫어하지 말아주라. 오케이. 어? 아주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씨.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씨. 이번에 그냥 설거지 내가 했어요. 다음번에는 꼭 설거지 꼭. 다음엔 내가 할게. 무슨 일 있어요? 4인용 쿠폰 지금 사용. 나 진짜 어떡해? 흔들려. 가자. 먹으러. 찬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어디 아파? 앞몸 컸어. 물 가져다 줄까? 아니. 아니면 약 먹고 잘래? 이러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진짜 어떡해? 흔들려. 어이없지?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저주했는데
진짜 이렇게 어이없게 한다. 아직 안 돼. 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니 기억 안 나요? 언제 또 다시 그쪽 버릴지 모르잖아. 그니까 나도 내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아 뭐라고 했길래 흔들리는 건데? 그냥 뭐 미안한다 후회한다 그러지. 후회 안 돼요? 다들 그러더라. 걔 대신 네가 돼서 다행이라고. 네 여자친구도 그렇고 너 때문에 못 간 걔도 그렇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안 해야지 절대. 저기요. 아, 아니에요. 잘 갔다 와요. 아, 혹시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부탁? 아니, 별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또 미친년처럼 흔들린다니 어쩐다니 하면 쌍욕 좀 해주라. 정신 좀 차리게. 쌍욕을 해달라고요? 어제 진짜 미쳤었나 봐. 무슨 욕 가능한데? 웬만한 욕은 다 해도 돼. 진짜 욕한다. 그냥 욕 말고 쌍욕. 어? 그러지 말고 많이 힘들면 그냥 나 이용해요. 널 이용하라고? 어차피 우리 둘 다 그러려고 한 결혼이잖아. 그쪽도 나 이용하고 나도 그쪽 이용하고. 계약 결혼이 그런 거니까 원래. 생각해볼게. 저녁에 봐. 오늘 몇 시 퇴근? 몇 시 퇴근이냐니까? 어? 아, 2시? 누구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유찬이는 왜 여기 안 오냐?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유찬이 기다리는 거냐? 미쳤냐? 이따 저녁에 오랜만에 밥이나 먹을까? 그래, 그러자. 야, 나 가야겠다. 나 갈게. 야야야야 왜왜 아 왜왜 왜 안 오지? 어디 아픈가? 아 이직했나? 대체 누구? 아이스티나.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박규리터가 쳤던데. 아 네. 진짜 어떡해. 흔들려. 헤어진 전 애인한테 흔들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쓰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흔들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수고했습니다. 두 분 점심 드실래요? 아, 제가 오늘 점심 미팅이 잡혀 있어서. 인영 씨, 괜찮아요? 네. 같이 드실래요? 요 앞에 해장국집 있던데. 그래. 인영 씨 해장국 좋아하잖아요. 아, 해장국이요? 몸은 괜찮아졌어? 어, 괜찮아졌어. 미안, 그날은.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네? 혹시 청양고추 좀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가? 작업실? 아니,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그거 하고. 그 차단 좀 풀어주라. 어? 아니, 스케줄 때문에 궁금한 거 있어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아, 알겠어. 오늘 저녁에 뭐해? 저녁에? 저녁도 같이 먹을래? 월급 탔다. 이건 보너스. 우선 뭐해 여기서? 오늘 비 온대서 뭐 마중 같은 거예요? 비 안 오는데? 그러네. 방금까진 왔는데. 마중도 마중인데 걱정돼서. 무슨 걱정? 혹시나 또 뭐 어? 흔들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할까봐. 정확하네. 정확하다니? 조만간 너한테 진짜 욕 좀 먹게 생겼다니까. 그냥 욕 아니고 쌍욕. 그래, 쌍욕.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집 들려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약속? 누구랑? 인영 씨! 퇴근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남사친? 아니요. 남자친구? 아니요, 그냥 그 남. 어? 이제 가세요, 작가님? 네, 맞아요. 어? 남자친구 맞아요. 아, 인혁 씨 남친이 있었어요? 미쳤어? 내가 왜 남친이야? 미쳤어? 아니, 하란다고 진짜 해버린다고? 하라니까 진짜 하지? 아니, 하려면 더 심한 욕을 하든지. 겨우 미쳤어가 뭐야, 미쳤어가. 미쳤어도 되게 큰맘 먹고 한 건데. 에휴. 근데 누구랑 약속이에요? 설마 전남친 그 새끼는 아니죠?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 잘 갔다 와요. 나 갔다 올 동안 벌려놓은 일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놔. 벌린 일? 너가 계약서에 써놓고 너가 오긴 그 일. 저번에 설거지 못한 거라 퉁친다. 갔다 올게. 아니, 미쳤어? 내가 왜 남친이야? 남편이지, 자기야. 남편? 아, 그치. 아, 저희가 결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끔 남친이라 부를 때가 있는데, 아,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너무 서운해한다니까요. 아, 그럼 엄청 서운하지. 그게 얼마나 서운한 건데, 그쵸? 그쵸. 근데 그래도 갑자기 미쳤냐는 건 좀... 아,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욕을 워낙에나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인형 씨가요? 아이, 인형 씨 그런 취향이었어? 아, 네, 저 욕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인형 씨 언제 결혼했어요? 왜 난 모르고 있었지? 그 대부분 다들 모르세요. 작가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안 그래도 조만간 집들이를 할까 했었는데. 집들이요? 이번 주말에 회사분들 초대하는 거 어때,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전 좋죠. 제가 팀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작가님도 오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도 삶은 여전해. 가자. 나만 그대로 둔채 시간은 빨리 흐르네. 고단했던 오늘 느려지는 걸음 감정들이 교차해 좋은 기분은 되새겨보네. 끝나고 같이 가자니까. 아, 맞다. 실습 수업 일찍 끝났어? 응. 많이 피곤해? 조금. 왜? 뭐가? 손 잡기 싫어. 아, 왜 또? 아니, 손 잡기 싫냐고. 땀나서 그래. 가자. 왜 또 그러는데? 왜 또? 손 한 번 안 잡은 거잖아. 그냥 손 한 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한 번 아니야, 너. 너야말로 요즘 왜 그러는 건데? 알았어. 미안해. 일단 가자, 응? 집 가서 얘기하자.
내 잡지. 혹시 그쪽도 까미 찾으세요? 까미가 뭔데? 요? 그쪽도 까미 찾고 계세요? 그 검정색의 앞발 다친 여기서는 길냥이요. 제가 찾고 있거든요. 나도 찾고 있었는데. 고민차. 네? 저 기억 안 나요? 미술관 카페. 성함이... 고민창이요. 아, 미술관 카페. 안녕하세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검정색 고양이. 아, 진짜요? 앞발 다친. 네, 맞아요. 좀 뚱뚱해? 네, 뭐... 말랐는데. 아, 먼저 다이어트를 했대. 아무튼 알아요, 여기서는 그냥. 근데 며칠째 안 보이죠. 얼른 병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찾고 있는데. 어, 그러게요. 어디 갔을까? 내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고양이? 너 고양이 알레르기 있잖아. 없어, 이제. 없어졌어. 소혜야, 연애가 하고 싶어? 그냥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어? 응? 그 남자랑 연애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번호 교환했고? 아직. 그럼 어떻게 만날 건데? 다음 주부터 저녁에 그 골목에서 같이 찾기로 했어, 고양이. 그래, 뭐 그것도 나랑 데이트긴 하네. 근데 이름이 고민창이래? 고시네? 야, 걱정하지 마. 동성동본 불호법인지 뭔지 그거 폐지됐대. 사장님, 저희 떡튀순 2인분만 주세요. 간이랑 허파도 많이 주세요. 아, 맞다. 너네 집들이를 하네 마네 그건 무슨 소리야? 집들이를 하시겠대, 도현수님께서. 누구 초대하는데? 뭐 도현수 친구들? 아니, 회사 사람들이랑 유찬이. 유찬이? 유찬이를 왜? 아, 몰라, 왜 저러는지. 난 알 것 같은데. 도윤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좋아하네. 아니거든. 좋아하네.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뭐 먹어요? 어제 야식 먹고 잤잖아, 붓기 빼려고. 넌 뭐해 아침부터? 아침은 무슨, 2시가 넘었구만. 뭐 하냐니까? 오늘 집들이잖아요. 아, 집들이. 야, 근데 꼭 집들이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당연히, 제대로 보여줘야잖아요. 우리 결혼했다고. 도윤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려나? 응, 근데 누가 봐도 신혼집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런가? 저 소파 위치를 좀 바꿔볼까? 소파 때문이 아닌데. 아니 뭐, 합쳐야 되지 않을까, 방? 아니, 신혼집에 침실 두 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맞네. 지금 바로 합칠까? 이러니까 진짜 신혼부부 같네. 그렇네. 거짓말 잘해요? 하긴 하는데 티는 좀 나지? 아이, 큰일 났네. 아, 혹시 티나거나 하면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제 음식 할까요? 난 불고기랑 잡채 잘하는데. 뭐 잘해요?
난 맛있게 먹는 거 잘하지? 그냥 시킬까? 순대볶음? 곱창? 내장 말고. 그럼 닭발? 평범하게 족발, 보쌈 이런 건 어때요? 야, 닭발도 발이고 족발도 발인데 왜 닭발 차별하냐? 아니 근데 우리가 초대하는 건데 배달 음식 괜찮을까? 아니 내가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 하나 아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아니 그 사람도 집들이 진짜 진짜 오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누군데요? 어때? 맛있어. 와줘서 감사해요 선배.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후배님.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절대 이은혜 잊지 않을게. 근데 팝콘은 왜 튀겼어? 곧 있으면 각이잖아. 팝콘 각. 이랬는데 설마 안 오는 거 아니겠지 유찬이? 네 설마. 야 왔나 봐 왔나 봐. 어떻게 야 어떻게 근데 너네 그렇게 입고 집들이 하려고? 어? 진짜 1도 부부 안 같은데? 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구? 저 보셨을 텐데? 미술관 카페. 오, 어, 야 여기 집 잘 꾸몄네. 설마 이게 다야? 왜 물어봐 그래. 알겠어. 어, 다 오신 거 맞죠? 팀장님은 오늘 사모님 김밥 사드려야 돼서 못 오신대요. 다른 분들은? 고큐레이터? 고큐레이터는 남편분 다음 달에 강원도 발령이라고 데이트 한다고 못 왔고 곧 주말 부부 되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 아, 그 작가님은요? 작가님도 못 오신대요. 작가님? 작가님? 어?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짠! 짠! 아니, 근데 진짜 언제 결혼을 한 거야, 인영 씨? 그게... 입사하기 직전에요. 아, 맞아요. 완전 급하게 했어요. 그치? 오랜만이다? 그러게. 뭐야?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알죠. 아주 잘 알죠. 어? 어떻게 아는데요? 아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 친구분이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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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게임 또 해요? 어색하니까. 아직 우리 다. 뭔데요? 뭔데요? 질문하고 대답하기 싫음 마시고. 아 재밌겠다. 해요 해요. 아, 어색한 것보다 술 게임이 낫잖아. 그럼 나부터 거짓말 안 되고 질문이랑 대답은 그냥 반말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몇 명 사귀어봤어? 아니 그냥 말하면 되겠구만. 왜 마셔? 좀 심상해서. 그러는 넌 지금까지 몇 명 사귀어봤어? 나? 한 명. 오, 그 친구분? 네. 제 차례죠. 행복해.
행복하지, 당연히. 아, 작가님 질문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 개노잼. 질문도 꼭지 같은 것만 해요. 오늘 팀장님 안 와서 좋으세요? 아유, 좋아? 아이씨. 그냥 술이 마시고 싶어서. 아, 진짜 그래서 마신 거야. 인영 씨, 뭐 보고 결혼했어? 그게... 뭐야? 왜 인영 씨가 마셔? 아, 흑기녀요, 흑기녀. 아, 제 앞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 질문이기도 하고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어디 가세요? 아,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그럼 이제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 아니요. 작가님 갔다 오시면 계속 하시죠, 이 게임. 여보세요? 야, 유찬이. 잘 지냈어? 뭐야, 언제 한국 들어온 거야? 얼마 전에. 연락도 안 하냐? 섭섭하다 진짜. 아, 맞다, 찬이 형 결혼했더라. 알고 있어. 대학 결혼? 신혼부부니까 이런 거 한번 또 물어봐야지. 이 결혼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후회하고 있다. 뭐를? 그게 뭐든. 이 게임 사실대로 말하는 게임이잖아, 그쵸? 둘이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어? 아, 그게... 이걸로 대신해도 되죠? 대답. 사람들은? 다 갔어요. 얼른 자요. 야, 도윤수, 너 나 좋아해? 저 빈자리 너란 기억이 물들어 있잖아. 헬로.
도윤수, 너 나 좋아해? 어. 뭐가 뭐예요?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냐고요? 아, 거기 인영씨 집이었지. 인영씨 어디까지 기억나요? 난 나중에 와인가스 때부터는 아예 기억이 없어. 저는 술게임 중반부터 기억이 없어요. 뭐 실수한 거 없겠지 우리? 네. 저 큐레이터님. 아니에요. 뭐야? 아까부터 계속 머지머지거리고. 아,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나 좋아해?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요.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어떤 남자한테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라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인영씨,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네? 남편이 인영씨 많이 좋아하는 거지 뭐겠어요 그게. 이래서 커플들이란. 나 먼저 갑니다. 아니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진짜.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들이. 아니에요.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덕분에. 일어났어? 어제 뒷정리까지 네가 다 했더라. 고마우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너 나 좋아해? 어.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저녁에 장 보러 갈래요? 돈앤 매너는 다음 주까지 픽스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괜찮아. 인형 씨. 네. 뭐 좋은 일 있구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있잖아.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있잖아. 아, 없어요. 도윤수, 너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드디어 미쳤네, 미쳤어. 좋아하냐니까? 아 그래, 좋아한다, 좋아해. 이따 마트에서 봐. 많이 기다리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다고 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다행이다. 그럼 얼른 찾으러 갈래요? 네. 이따 약속 있어서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아, 약속이요? 아 맞다, 부를 것 같아서. 어때? 솔직히? 솔직히? 완전 애매한데? 아니, 핫팩을 줬다니까? 핫팩을? 아니, 그거야 오다 주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핫팩 회사에 다니는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님 아빠가 핫팩 공장에 다녀서 집에 남아두는 게 핫팩일 수도 있잖아. 그냥 핫팩이 아니고 뜨거운 핫팩인데? 아휴, 뜨겁고 자시고 이번에도 그냥 의미 없는 친절이면 어떡해. 여보세요? 아이, 근데 뭐 또... 큐레이터님이네? 큐레이터님! 근데 뭐 또? 뭐? 넌 근데 그 오빠가 뭐가 그렇게 좋아? 오빠? 야, 이것 좀. 뭐야? 일단 진짜 존잘인데다가 스토피도 기가 막히고 과묵한데다가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아, 뭐냐? 뭐하냐?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썩 부리지 마! 야, 너 누가 고민창? 고민창? 목소리도 섹시하고 귀여울 땐 또 귀엽고. 야, 나 진짜 어떡해. 큰일 났어. 왜? 너무 좋아서. 아, 야외가 나으려나 실내가 나으려나? 무슨 야외 실내? 아, 결혼식. 결혼식? 이번에 진짜 결혼까지 할 것 같다니까? 야, 나 이제 끊어야겠다. 왜? 어딘데? 아, 또 김치 그만 좀 하시지 말고. 야, 야야야, 여보세요? 상추 살까요? 어? 아, 그 상추 고기 먹을 때 많이 먹던데 아삭아삭. 어, 상추 좋아. 아, 적상추로 사자. 어, 적상추. 어, 이 부추는 어때? 부추? 어... 나 부추 완전 좋아해. 부추 사자. 아, 치커리는? 치커리? 치커리 좋지. 어, 담아 담아. 가자.
좋지? 이거 1등급 저지방. 저지방? 치즈도 살까? 임실치즈 좋지. 저거 맛살은? 맛살 진짜 너무 좋아. 맛살은 두 개. 김치만두도 두 개. 야, 장난해? 왜요? 만두는 고기만두지. 뭔 소리야? 만두는 김치만두지. 만두는 육즙 몰라? 만두는 풍미 몰라요? 진짜 이해 안 되네. 둘 다 사. 자, 됐죠? 그래. 진짜 안 맞다니까. 우리가 안 맞는 게 하루 이틀이냐? 근데 뭐 더 사게?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하자. 하자. 응. 왜 안 일어나? 근데 아까 산 치커리를 왜 먹지? 뭐야, 아무 계획도 없이 산 거예요? 네가 좋다며 치커리. 내가 언제? 네가 그랬잖아. 자기가 그랬으면서. 야. 말해요. 어제. 또 보일러 틀었죠? 왜 이렇게 덥나 했네. 덥긴 뭐가 더워. 추워 죽겠구만. 아직 안 잤어? 잘 자. 나 좋아해요. 야자기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전시 준비 때문에 일찍 나오느라 못 깨웠어. 이따 저녁에 봐.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려고. 분명히 두세 시쯤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안 받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미공개 작품 입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가님이 연락을 안 받으시네. 아. 내가 작업실 한번 가볼 테니까 계속 전화해봐. 네. 네. 어? 팀장님! 작품 곧 출발한대요. 먼저 전시실 가있자, 어? 아, 네, 기자님. 네. 아, 잠시만요. 이영 씨,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셨네요? 우리 오늘 7시에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오늘 패밀리데이라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서. 아, 패밀리데이. 왜요? 저 그냥 이따 7시에 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보다 먼저 와 계셨네요.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아, 저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자격증. 근데 그 패밀리데이?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네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요. 뭐 자기 개발하거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라고 있는 복지인데 눈치 안 보고 칼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 완전 좋은 복지네요. 그럼 오늘 일찍 만났으니까 같이 저녁에. 아, 맞다. 저녁에 이거 붙이러 가요. 이게 뭔데요? 전단지가 의외로 효과가 좋대요. 좀 더 일찍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좀 더 일찍. 아니, 지금 붙이러 갈까요? 아, 네.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아. 해줄 말도 있고. 무슨 말? 어젯밤에 내가 하려다 못한 말 있잖아요. 진짜 귀여워 죽겠다니까. 뭐가 귀여워 죽어? 아, 깜짝이야. 인형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이. 아니, 몸을 베베 꼬길래 어디 아픈가 하고. 아, 아니야, 안 아파요. 그럼 다행이고. 여보세요? 오늘 잠깐 집에 올 수 있어? 오늘? 말아.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야, 근데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아, 일단 알겠어. 아, 미안. 오늘 같이 밥 못 먹겠다. 뭐야? 갑자기 웬 밥? 갑자기 웬 밥이냐니까? 야, 고소해.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정말.
아니, 고양이 봤다고 여기저기서 제보도 오고 조만간 진짜 찾을 것 같아서 기쁜 척 하긴 했는데 사실 하나도 안 기뻐. 찾으면 이제 진짜 만날 핑계가 없잖아. 아픈 고양이 생각하면 불쌍하고 막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가도 그냥 계속 못 찾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 진짜 이기적이고 나쁘고 못돼 처먹었지. 솔직히 말해줘? 아니야, 괜찮아. 왜? 솔직히 말해줄게. 진짜 괜찮아. 진짜. 고양이 찾기 전에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차일까봐 무서워서.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누가 누구한테 충고해주고 있냐 지금. 왜? 넌 또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뭐야? 아, 뭔데? 아, 말해봐. 아니야. 오늘 소연이 집에서 자고 갈 것 같아. 내일도 새벽까지 일할 것 같은데. 해줄 말 있다는 거 전시 끝나면 해주라. 전시실에 갔다 오려고요. 아, 인영씨 어제 미공개 작품 못 봤구나. 네. 얼른 가서 보고 빨리 퇴근해요. 내일 오프닝 준비하려면 또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그럼 내일 봬요. 아, 저기. 이거. 한국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주고 싶었어. 딱 10년만 사귀고 결혼하자 우리. 내일 봐.
차례가. 미안해. 우리 사랑하긴 했나요? 어쩌면 꿈이었을지도. 혼자 그려왔던 그림에 빠져 허우적된 나인데 벌써 아침이야. Hello, 이 사랑은 해로워요. "이번 전시회는 10작품만 전시하기로 했어요. 이번 작품 컨셉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학생활 동안 작업한 신작들이에요." "이 작품은 그때 내가 그때 너를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다음 전시회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야, 작가님!" "어..." "야, 어떻게 지냈어?" "그냥..." "야, 유학물이 좋긴 좋은가 보다, 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갈까요?" "네." 고양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양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고양이들이 차 본닷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안에서 몸을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닷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시동 걸었다가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디 아파요? 오늘은 먼저 들어갈래요? 나 혼자 찾아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기,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아, 네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아, 진짜요? 네네네. 네, 지금 갈게요. 네. 찾았대요. 네? 까미 찾았대요. 아, 네.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또 우산 안 챙겼죠? 이따 밤엔 진짜 비 온다던데. 마침 나가는 길이니까 가져다 줄게. 성공했네 유찬이. 어? 성공은 무슨? 야, 유학 간 지 1년 만에 유명해져서 이렇게 개인전 열었음. 성공한 거지? 개인전 아니고 신예 기획전. 그래도 개인전은 개인전이잖아. 야, 부럽다. 뭘 그렇게 봐? 어? 제가 욕을 왜?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지? 너도 알잖아. 기억 안 나? 아, 그 왜 있잖아. 예경과인데. 아예 백으로 디자인 계열 국비 유학 붙었다가 결국에 다 뽀록 나가지고 못 간. 야. 진짜 도현수 걔 네 말대로 백으로 썼나 봐. 들어보니까 뭐 장학금이랑 뭐 이런 거 다 받아갔었대. 아, 진짜? 이번 기회에 교수도 다 탄다고 학생회들 완전 벼르고 난리났어. 다들 그러더라. 걔 대신 네가 가서 다행이라고. 네 여자친구도 그렇고 너 때문에 못 간 걔도 그렇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안 해야지 절대. 근데 제 이름이 뭐더라? 도윤수? 그래, 도윤수. 야, 뻔뻔하다. 네가 성공하긴 했나 보다, 야. 전시 보러 오셨어요? 아님 인형 씨 보러? 네, 뭐. 근데 인형 씨 지금 사무실에 없는데 아마 전시실에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봤어? 그림? 봤지. 미안해. 지금도 미안하고.
할 말 다 했으면 나 먼저 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용서? 무슨 용서? 그냥 너야말로 나한테 쭉 개새끼로 남아주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 솔직히 나 너 만나고 다시 흔들렸어. 마주칠 때마다 위기였어. 근데 이젠 아니야. 제발 나한테 귀 좀 주라, 제발. 대체 무슨 기회? 내가 너 용서한다 쳐. 기회를 줬다 치자고. 그 다음은 뭔데? 결혼하자. 10년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우리. 딱 2년만 더 연애하고 결혼하자. 아니다. 그냥 바로 결혼할까? 너 나 이미 결혼한 거 몰라? 알아. 계약 결혼이잖아, 그거.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나한테 와주라. 안 가. 아니, 못 가. 나 걔 좋아하거든. 도윤수가 왜? 너랑 결혼했는 줄 알아? 듣고도 괜찮으면 거기 있고, 아니면 다시 나한테 와. 기다릴게. 너 나랑 왜 결혼했어? 왜 결혼했냐니까? 유찬이 때문에. 뭐? 잘못된 거니까. 유찬이한테 복수하려고 그쪽이랑 결혼했어. 하인영! 아, 그래서 그럼 그만하는 게 맞겠다. 우리 그 잘난 복수 다 했잖아. 그만해. 그만하자 계약결혼. 그냥 가만히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든 제 시간은 빨리 흐르네. 고단했던 오늘 느려지는 걸음 감정들이 교차해 좋은 기분은 되새겨보네. 이런 말도 어느새 어둑어둑해. 집에 가는 길에 향긋한 바람이 부네. 조금씩 차오르는 외로움이 맴도는 허전한 마음에 받지도 않는 전화를 꺼내. Hello, 내 사랑은 해로워요. Hello, 괜찮아지긴 아직은 어려워. 추운데 들어오지. 수술은요? 잘 됐대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맞다. 까미는 병원에서 맡아준대요. 아까 하려던 말 뭐였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뭐였는데? 사실 저 까미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그냥 오빠랑 친해지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발 고양이 좀 못 찾게 해달라고 못된 생각도 했어요, 사실. 난 반대였는데. 제발 좀 빨리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난. 빨리 찾고 제대로 된 데이트 좀 하고 싶어서. 겨울 내내 추운 데서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봄에 볼까요, 우리? 조바심 안 나는 척 하나도 안 불안한 척. 아니다. 이왕이면 여름에도 보고 가을에도 보고 같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동네 말고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좋아요. 완전 좋아요. 저도 좋아요. 행성에서 온 걸까?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든 되겠지만. 다녀왔습니다. 인형이 와 있는데 많이 아픈가 봐. 약 좀 갖다 줘. 야, 너 어디 아파? 일어나. 괜찮아? 나 며칠만 여기 있어도 돼? 며칠? 그래. 근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알겠어. 닥치고 나갈게. 어디 아파? 아... 왜
왜 결혼했냐니까? 유찬이 때문에. 유찬이한테 복수하려고 그쪽이랑 결혼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기 오늘 전시도 끝나고 했으니까 가볍게 맥주 한잔 하려고 왔는데 안 되겠지? 맥주요? 맥주 별로면 소주도 좋고. 아니요, 맥주 너무 좋아요. 가시죠. 아, 진짜? 그래, 인영 씨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송별에 겸하면 딱이겠다. 그럼 바로 퇴근? 아니, 지금 일들이 있어. 오케이. 가자, 예약은 내가 할게. 자, 다들 마무리합시다. 짠! 이번 전시 진행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이게 뭐예요? 지난 3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인영 씨. 고생했어. 얼른 뜯어봐.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에헤이, 감사하긴 뭘. 별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네, 수업 몇 개 더 들어야 돼서. 뭐야, 졸업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직 한 학기 더 다녀야 돼요. 좋겠다, 나도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 저도. 전 별로. 응? 왜? 그냥 얼른 취업하고 싶어서요. 막상 취업하면 바로 후회할 텐데. 후회해도 취업하고 후회하려고요. 그럼 뭐 졸업하고 다시 외반으로 돌아오든가. 맞아. 네? 응?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마시자. 마셔, 마셔. 작가님. 어? 작가님. 내가 작가님도 불렀어. 잘했지? 네. 작가님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저쪽이요. 인영 씨랑 같은 쪽이네. 그럼 가세요. 들어가세요. 2차 가자. 혼자 가자. 저기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샴푸컵 이런 거 다 방에다 두냐? 그럼 최대 5개? 10개. 6개. 아, 7개. 그럼 진짜 안 돼. 여섯. 그래, 7개 해. 오,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 아니, 드라마 같은 데서 계약 결혼한 건 많이들 쓰길래.
수업 들었니? 그때 교수님이 예쁘지셔서. 졸업 안 해? 덕분에 못했어요, 졸업. 인턴은 잘했고. 취업은 대체 언제 하려고? 언젠간 하겠죠. 어, 데이트 있어요. 이 선물. 우와, 이게 뭐야? 내가 준비했어. 저기요. 아, 왜? 가방을 벗겼어요. 아, 미안. 차이야, 왜 왔어? 졸업 유예했다. 아, 취업 스터디 있어서? 맞다, 너 짐은 언제 가져오려고? 조만간 가서 가져와야지. 차인이 형 요즘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 정도면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요. 나랑 할래요? 나랑 해요. 결혼. 짐 정리했어요. 잘 지내요. 아프지 말고. 미안해, 인영아. 어디야?
다인이 형.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하자 계약 결혼. 계약 결혼 그만하고. 연애하자 우리. 다짐했던 적이 있다. 사랑을 영영 포기했던 적이 있다. 아니 대체 뭘 하길래 한 시간 동안 씻어? 무슨 한 시간 들어간 20분밖에 안 됐구만. 아 무슨 20분? 아, 됐고 나 앞으로 씻는 거 10분 안에 끝내. 어떻게 10분 안에 끝내? 이따 거 세수만 해도 10분인데. 너도 앞머리만 감든지. 아 그래 벗고 다니지 좀. 상처받기 싫고 손해보기 싫어서. 아니, 맨날. 씻는 거 20분 온도 20도. 아 씻는 거 15분 온도 21도. 씻는 거 20분 온도 21도. 콜. 콜. 단지 그게 무서워서. 온도 먹었나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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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셨습니다. 아 하세요. 닭발 들어갑니다. 아 족발 먼저 먹어. 아니 닭발 드세요. 자, 아 족발 자, 먹을 거야. 잠시만. 아 족발 내가 시켰잖아. 아 싫어, 나 먹을 거야. 너 닭발 좋아하잖아. 닭발. 족발 먹어. 아무튼 먹어. 그런데 살아있는 한 우린 사랑이 아니어도 무엇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상처받고 손해본다. 우리도 한번 같이. 아 족발 냄새 나. 사는 거 자체가 상처고 손해인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보란 듯이 더 많이 사랑하자. 그게 가장 덜 상처받고 덜 손해보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야, 나 너 좀 팔아도 돼? 날 판다고? 엄마한테. 주말에 오빠랑 가평 가기로 했거든. 에휴, 안 된다 해도 팔 거잖아. 그건 그렇지. 뭐야? 아, 맞다. 플레이리스트 페스티벌 한다던데? 너 좋아하는 박원도 온대. 그래서 같이 가자고? 박원 말고 또 누구 온대? 아니? 난 오빠랑 갈 건데? 양아치니? 왜? 너도 네 남자친구랑 가. 제발 결혼해라 제발 아주. 안 할 건데 결혼?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뭐하러 결혼을 해? 아 언젠 죽어도 결혼한다며. 소혜야. 내일 봐? 나 간다. 야 고소해. 영아. 가자.
그게 잘 지내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알았어. 잘 지내, 너도. 널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눈에 띄지 않을게. 그가 눈치채지 교차해. 좋은 기분은 되새겨보네. 이런 말도 어느새야 두고두게 집에 가는 길에 향긋한 바람이 붙네. 조금씩 차오르는 외로움이 맴도는 허전한 마음에 받지도 않는 아직은 어려워.